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캐스터 이기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경기에서 말씀해 캡제 네. 강영해설 그리고 오늘 빗돌 하하세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영해설이 그렇게 어렵나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셨는지 표정이 계속 보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뭔가 계속 인사할 때마다 저를 계속 감시한다는 눈빛이 있어서 아,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 뭐 그냥 평범하게 인사해 주시면 저도 평범하게 봤는데 너무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 아닌가요? 아, 저 계속 쳐다보고 싶어서요. 잘생겨서. 아. 저희 메인이니까요. 네. 중계진 조합의 오늘 MVP가 바로 강영은 해설이고 뭐 오늘 중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뭐 MVP 얘기부터 네. 이제 시작을 한 이유가 오늘 나오는 이 팀들 사실 강영은 해설과 굉장히 좀 깊은 관계가 있는 네 팀이거든요. 네 팀이나요? 그렇죠. 네, 저도 몰랐는데 그 네. 각각의 영향을 주고 있는 네. 캡틴 지역이었기 때문에 원래 선수 시절 때 정말 잘했잖아요. 네. 오늘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빨리 만들어서 네. 답변을 해주셔야죠. 네, 아니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커뮤니티 보니까 네. 그 예전에 이제 블레이즈 소속이었을 때 네. 아 차라리 캡틴 째 우리 팀 원딜이었으면 좋겠다고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팬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 명 정도? 네, 제대로 그게 대체 어디서 그걸 보고 오셨는지 아 저는 뭐 각각의 커뮤니티 다 보니까요. 네.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전에 정말 잘했으니까 네, 해설 자리에서도 그런 정말 멋진 그런 모습들 오늘 해설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그때 정말 잘했으니까요. 자꾸 그리고 사실 아 자꾸 네 자가 제 얘기로 몰아가세요. 이때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아, 네네네. 네. 하하석 해설도 사실 예전에 정말 기가 막힐 때가 있었거든요. 아 그럼요. 빗돌 전설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예전에는 뭐 아우 뭐 엄청설이었었죠. 전설이 뭔지 아십니까? 네. 현실에 없는 게 전설이에요. 아 네. 아무튼 지금, 네. 재밌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설이 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아, 첫 번째 경기 BBQ와 삼성 갤럭시 상대로 엔트리어더스 매치 포인트 이현경 아나운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이번 스플릿은 정말 유독 중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2라운드에 들어선 만큼 이 승리 싸움뿐만 아니라 승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바짝 추격하고 있는 아랫팀들과의 격차를 벌려야 하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바로 승점 1점 차로 아프리카 프릭스와 MVP의 추격을 받고 있는 BBQ 리버스와 삼성 갤럭시가 만났는데요. 과연 오늘 한시름 덜어놓는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 먼저 양 팀의 선발 엔트리 확인해보시죠. 자 먼저 BBQ 올리버스의 엔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에 크레이지 선수, 정글에 블레스, 미드에 템트, 원딜에 고스트, 서폿에 토토로 선수가 출전합니다. 계속해서 삼성 갤럭시의 1세트 선발 엔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에 큐베 선수, 정글에 하루 선수, 미드에 크라운 선수, 원딜에 룰러 선수, 서포터에 코어 장전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BBQ 올리버스와 삼성 갤럭시 서로의 2연전 상대인데요. 3일 만에 이 두 팀이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치킨 효과라고 불렸던 만큼 스플릿 초반의 기세가 굉장히 좋았던 BBQ 올리버스인데요. 앞선 경기에서 삼성 갤럭시에게 패배하면서 연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플릿 초반의 기세를 되찾기 위해서는 오늘 승리 굉장히 절실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현재 LCK 순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하지만 중위권 싸움이 치열한 만큼 다른 팀들과의 격차를 벌이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7승을 거두고 3위 굳히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에 대한 준비해지는 생각 함께 들어보시죠. 네, 자, 드디어 2017 SK 스프링도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고,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뜻은 이제 후한전의 시작이라 봐도 이제 무방한 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두 팀 오늘 첫 번째 경기로 만나게 되는 BBQ 올리버스와 삼성 갤럭시는 방금 전 언급드린 것처럼 3일 전에 맞붙었었고 이미 승패 상대 전적이 한 번씩 있는 이 두 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는 삼성 갤럭시와 BBQ 올리버스 정말 그 장기간 접전 끝에 이 삼성 갤럭시가 승리를 거뒀던 그런 네.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두 번째 라운드 그 경기는 첫 번째 라운드고 오늘은 두 번째 라운드니까 오늘 좀 다른 그런 경기 결과를
만들어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연전인 만큼 이제 3일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뭐 패배했던 BBQ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삼성을 더 잘 상대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을 거고요. 반대로 이제 삼성은 지난 경기와 다른 점이라면 이제 바텀 듀오를 새로 바꿨다라는 점에서 또 재밌는 경기 양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삼성 갤럭시에서 이번에 바텀 조합을 아예 바꿔서 왔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스티치와 레이스 선수였었는데 이번에 룰러 코장전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즌에 이번 스플린 내의 주력 그리고 그 이전에도 코어장전과 레이스 듀오가 많이 나오다가 네. 스티치와 레이스를 중간중간 기용을 하더니 BBQ전에는 아예 그 선발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변화를 줬다는 거. 사실은 바텀 듀오는 챔피언 폭이 아주 특이하게 나오지는 않는 최근 추세를 감안을 하면은 그것보다는 이제 오늘의 어떤 뭐 컨디션이라고 할까요? 기량 그리고 지난 경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삼성의 코칭 스태프들이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3일이라고 하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상대했던 팀,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를 치를 팀을 상대로 분석하고 뭔가 작전을 짜는 데는 짧을 수도 있는 그런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 삼성 갤럭시는 아예 바텀 조합을 바꾸는 그리고 BBQ 올리버스는 뭔가 좀 색다른 그런 전략들을 준비를 했겠죠. 그만큼 지난 경기가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이제 삼성이 가져가면서 BBQ 올리버스가 이번에 좀 어떠한 그런 작전을 짜왔을지 저희가 한번 또 조사를 해봤거든요. 지난번 삼성 갤럭시와 BBQ 올리버스의 승리의 공통점이 쓰레쉬를 선택을 했다는 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쉬를 선택한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요즘 대세 이제 바텀 듀오의 대세가 결국 견제 조합이잖아요. 스킬샷으로 네. 상대 체력 조금씩 갉아먹고 그 이득을 바탕으로 게임을 굴리는 방식인데 이제 그것을 카운터 치기 위해서 한방 싸움을 걸 수 있는 쓰레쉬를 계속해서 선택해줬고 결국 지난 경기에서 그것이 다 승리로 이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바뀌었다는 점이라면 이제 바텀 듀오 삼성의 바텀 듀오가 이제 코어 장전 선수가 나오면서. 이 코장 선수 같은 경우에 쓰레쉬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다르겠죠. 네, 뭐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카르마, 자이라 같은 견제형 소퍼스를 워낙 잘 다룬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부분이 있고, 뭐 단순히 쓰레쉬가 승리한 거 플러스 쓰레쉬 카르마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계속 그 서포터는 번갈아가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쓰레쉬 카르마 구도가 여전히 유지될 건지도 저희가 좀 눈여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쓰레쉬가 다시 한번 나올지 그 카르마를 또 상대로 자, 양 팀의 뱀픽이 모두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BBQ 올리버스 대 삼성 갤럭시 양 팀의 첫 번째 경기 뱀픽 화면 만나보시죠. 자 먼저 선픽의 BBQ 올리버스 후픽의 삼성 갤럭시입니다. 네 연전인데 너무 가까이 연전이 있다 보니까는 사실은 그 어떤 패치 변화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텀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 폭에서 네. 크게 변화가 나지 않기 때문에 뱀픽도 기본적으로는 이전 경기와 흡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말자와 바루스 요즘 확실히 이제 느블랑, 렌가, 카밀 이 세 챔피언이 좀 어떻게 보면 게륵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굳이 밴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충분히 뭐 상대한테 내어주고 뭐 자신만의 노림수를 꺼내들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 되었거든요. 이미지상으로는 전설 속에서는 엄청 세다고 들었는데 한번 맞아보니까 네. 싸워볼 만하고 결국엔 또 이겼던 그런 장면들 네. 네. 르블레에서 많이 느껴본 그런 느낌이죠. 네. 이제 대표적으로 렌가가 지금 이제 뱀픽률이 그러니까 뱀률이 확실히 낮아져서 네. 지금 뭐 제이스 정도의 티어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맞아보니까 너무 아파갖고 결국엔 벤이든 바를 수도 있겠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코르케아이즈를 한꺼번에 그 커트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사실 그때 그 삼성 대 BBQ의 바로 이전 경기에서 삼성이 2세트, 3세트 따나는 과정에서 크라운 선수가 했던 미드 챔피언이 두 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배분해놨으면은 템트 선수 좀 봐야 되겠지만 크라운 선수가 사실 그렇게 공격적인 미드라이너를 선호하는 느낌은 아니기는 하다 보니까 네. 신드라 같은 챔피언을 좀 템트가 빨리 뽑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네. 카르마 코어 장전 네, 선수는 견제형 서포터. 확실히 최근 자이라가 하향 패치를 당한 이후에 라인전에서의 주도권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티어가 더 높아진 카르마 좋은 선택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치르 전에 쓰레쉬와 카르마에 대해서 제가 네. 언급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카르마를 네.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그러면은 네 또 비슷하게 또 쓰레쉬 맞춰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네.
코장 선수는 쓰레쉬를 그냥 상대할 생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뭐 기존에도 이제 별로 선호하지 않는 모습도 있지만 뭐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뭐 탐켄치나 뭐 카르마 충분히 회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뱀피가 보여줬었거든요. 고스 선수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네. 네. 맞습니다. 1경기 때 거의 바텀 듀오가 다 했다 싶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었어요. 네. 그렇죠. 강력 패턴 T 이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고스트 지난 경기 1경기에서 애쉬로 804를 뽑아냈었습니다. KDA 14.4. 네. 자, 그리고 진을 선택한 삼성 갤럭시. 여기까지는 다 서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뱀픽이거든요. 뭐 이제 그레이브즈, 뭐 랭가 상대로 그레이브즈도 그렇고 뭐 바텀 듀오 픽도 그렇고요. 네. 마오카이까지도 저는 밴 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두 팀의 이전 경기도 이전 경기지만 그 바로 직접 그 직후에 있었던 통신사 매치가 정말 많은 관계자들한테도 뭐라고 할까요? 영감을 줬어요.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닌자의 신발의 활용도 외에도 챔피언에 대한 이해, 뭐 성능, 뱀픽의 방향성 여러 가지로 좀 선보였다 보니까 그 부분 역시 반영된 경기 저희가 오늘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파장들이 있었고, 네. 자, 일단 그 경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 봤을 테니까요. 네. 일단 탈리아까지 마지막 뱅카드를 꺼내본 삼성 갤럭시. 그래서 지금 탑과 미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미드에서는 지금 이제 카시오페아 아니면 뭐 신드라 이런 식의 공격적인 데미지 딜링을 넣어줄 수 있는 템템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누가 먼저 뽑을지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오리아나. 네, 오리아나. 마지막까지 네. 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오카이를 가져가는 게 기존에는 일반적인 구도인데, 네, 럼블. 저도 KT 대 SKT전 전반적으로 보고 느꼈던 게 럼블이 지금 갓티어에 올랐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특히나 선수들의 수준이 같이 올라간 최상위권 대결에서는 지금 대세 탑솔러들 중에 럼블을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할 만한 게 없거든요. 네. 뭐 물론 LCS 같은 경우에는 럼블 상대로 레넥톤을 픽을 해서 아예 그냥 라인전부터 박살을 내는 네, 그런 경기도 나오지만 그거는 네, 그 동네니까 가능한 거고요. 네. 럼블은 네. 분명히 지금 탑솔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물 건너 있었던 그런 경기에서는 네. 네, 지금 탑에서 굉장히 또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마린 선수가 네, 네. 럼블러 7데스를 맞을 때까지 정말 타이거 파였던 그런 경기도 많았었거든요. 네. 하지만 또 LCK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한 그런 경기력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럼블이고요. 네, 그리고 그 럼블과 이제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진. 네. 럼블 진 조합 뭐 이퀄라이저 깔고 거기에 살상년이 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탑라인의 선호 챔피언들 중에서 럼블만큼의 궁극기 임팩트를 주는 챔피언들이 없죠? 네, 떠오르는 챔피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야쏘 정도밖에 없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크라운 이번 스프릿의 첫 신드라입니다. 네. 네, 사실 주로 다뤘던 거는 라이즈, 빅토르, 오리아나 뭐 이쪽이었는데 네. 카시오페를 상대로 신드라를 꺼내면서 보이네요. 신드라도 확실히 그 미드에서의 무게감을 줄 수 있는 또 챔피언인데 과연 오늘 크라운 선수의 신드라는 또 어떤 모습일지 자 뱀픽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뱀픽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진짜 굉장히 공격적인 챔피언들을 가져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선 크라운 선수의 신드라 픽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럼블 진 뭐 이런 조합은 딜러 진을 먼저 잡겠다라는 조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드라가 있다라는 건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마오카이 탱커 진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걸 한 번에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화력으로 상대 이니시에이팅 오는 것을 받아치겠다. 그리고 성장해서 절대 밀리지 말아야 상대 탱커 방어력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삼성.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럼블이 언제나 그렇게 라인전에서도 압박 많이 주면서 주도권 갖고 한타 대 기어도가 대박인 그런 탑 챔피언임을 보고하고 기본적인 약점인 뭐냐라고 놓고면 그냥 고질적인 문제죠. 갱킹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거예요. 라인을 밀고 생존기도 마땅히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만큼 이 럼블에 대한 갱킹 타이밍을 과연 블레스 선수가 언제 잡을 거냐. 마오카이의 갱킹은 훌륭하기 때문에 랭가의 6레벨 타이밍 큐베가 어떻게 넘기냐 이걸 저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BBK 올리버스 대 삼성 갤럭시 양 팀의 첫 번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BBQ 올리버스 대 삼성 갤럭시 첫 번째 경기. 크라운과 신드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렇죠. 왕관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도 생각이 맞죠? 되네요. 네. 네. 아, 역시 100점 만점 5점입니다. 네. 왕관 네, 왕관이 아니고 그냥 예의권을 관 아닐까요? 네. 네. 아, 왕관이야 그냥 관이냐? 네. 그냥 머리에 쓰는 관. 아, 머리에 누가 관을 쓰죠? 네. 시작부터 아주 두 분이 정말 다채롭게 펼쳐 주시네요. 중간에서 또 이럴 때 어떤 중심을 잡는 게 캐스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탑에서는 기본적으로 2대2 싸움이 펼쳐진다면 삼성의 조합이 훨씬 더 CC와 무관하게 화력으로 막강해서 네.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2대2 싸움, 그러니까 뭐 역갱전 뭐 이런 게 나온다면은 반면에 6레벨증은 랭가의 라인갱킹, 마오카이 홍 이거는 럼블 입장에서 이제 치명적이다 보니까는 네. 초반 설계 잘하는 하루 상대로 블레스는 어떻게 초반 무난하게 넘기면서 6레벨 타이밍을 잡을 거냐 BBQ 입장에서 제일 큰 숙제는 그겁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랭가가 무리하게 칼날부리 먹으려다가 견제받으면 게임이 어떻게 터지는지도 SKT의 KT전대 나왔었죠. 그렇죠. 자 그래도 이 초반에 가장 큰 위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글러가 초반부터 잡히면은 게임 전체가 말리는 경우가 한번 네. 그 통신사 대전에서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정말 많았었거든요. 네. 엄지 선수도 그런 것을 굉장히 또 뼈저리게 느껴본 선수 중 한 명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애쉬를 플레이하고 있는 고스트 선수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삼성의 조합이 이제 지난 SKT의 조합과 흡사하거든요. 네. 미드가 이제 제드가 아니었다는 점만 빼면요. 네. 근데 신드라도 사실 단일 타겟으로 넣는 딜은 제드보다 어찌 보면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애쉬는 진짜 이퀄 밟고 아무것도 못하고 한타 때 예, 정말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BBQ가 중요한 점은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뭐 이퀄라이저 먼저 깔리고 뭐 살상력이 맞고 뭐 커튼콜에 뒤로 빠지는 그림 나오기 전에 랭가 애쉬 이용해서 먼저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애쉬가 좀 더 그 위험적인 그 위험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를 만들면 안 되죠. 야, 뭐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요. 네, 그 네. 얘기가 딱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자, 저 미드 쪽은 신드라와 카시오페아인데 사실 크라운 선수의 신드라 우리가 이번 스플릿에서는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한번 네, 그 좋은 모습 보여줄지 네.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드라가 패치, 그러니까 의제인 관련된 패치 이후에 좀 네, 이거 딜교환 네, 평가가 갈렸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적군화의 변화 그리고 의제인의 변화와 관련된 게 네. 오히려 좀 버프에 가깝다. 딜이 잘 들어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달성수들이 하더라고요. 사실 네. 잘만 성장해서 한타할 때 자신의 그 존재감을 네. 정말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챔피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드라가 그게 원래 쉽지가 않아서 네. 뭐 이한 선수를 필두로 특정 선수들만 주로 사용하는 구도가 나왔었던 거였는데 네. 대치 상황 때 적군화를 통해서 뭐 엄청난 좋은 상황을 만든다든지 네. 이런 플레이를 선수들이 잘 해주다 보니까 신드라도 티어가 좀 올라갔다. 충분히 신드라 픽도 일리가 있는 게 결국 신드라가 사거리 짧은 챔피언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BBQ는 무조건 들어와야만 하는 조합이에요. 거기에 크라운 선수가 굉장히 현명하게 챔피언 선택을 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삼성 갤럭시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챔피언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라인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성장이 보장만 된다면 이후에 한타에서 정말 강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챔피언인데 라인전 단계에서 BBQ 올리버스가 어떤 식으로 좀 이런 성장을 좀 져야 할지가 이번 경기의 관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핵심은 바텀에서 쓰레쉬를 필두로 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사실 토토로의 슈퍼플레이보다는 롤러코장의 실수가 나와야 가능한 거고요. 네.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블레스의 6레벨 타이밍에 갖는 예, 랭가의 위력, 랭가의 압박 능력 이걸 통해서 비비키는 게임을 좀 풀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엄청 빡빡하게 조이기 위해서 삼성 벌써 벌써 아주 그냥 벌겄습니다. 제오와드 4개 따다다닥 구입한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랭가에게 손해보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조합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삼성이 견제점 뭐 진 카르마를 가져왔다고 해도 BBQ 바텀 듀오 체력 압박 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푸시하려고 하면 이제 랭가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서 네. 조금은 팀적으로 아니면 위치를 정확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네. 하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탑쪽 시야 다 먹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깊숙하게 하루 선수가 들어와서 시야 장악 그리고 네. 귀환으로 복귀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 럼블이 마오카이 랭가에 의해서 당할 수 있는 타이밍을 살려주기 위한 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그 네. 쭉 한바퀴를 돌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화염 방사기 네. 아래쪽 네, 한바퀴를 쭉 돌았었고 경험치량을 볼 때 하루 선수 입장에서 아 랭가도 지금 6을 찍지 못하는 건 알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쪽 캠프를 랭가가 사냥을 시작 해야지 6레벨을 찍을 수 있고 그것만 이 타이밍만 한번 넘겨주면은 다시 그레인트가 6레벨? 네. 거죠. 네 탈진 훈련한 힘 들어갔지만 탈진으로 한번 받아쳤고요. 네, 그래도 아니었죠. 네 그래도 스펠에서 이득은 많이 봤습니다. 네 그 정도 차이면 미드에서 지금 당분간은 크라운 선수가 주도권 꽉 잡고 계속해서 리드에 나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탈진이고 상대는 유치하기 때문에 사실 뭐 신드라 궁 없는 타이밍에는 카시오페가 오히려 더 자신있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미드 쪽에 토토로 선수까지 네. 이것만 막으면 된다 했어요. 이것만 막으면 된다 했는데 역시 갱킹에 취약했습니다. 선취점 내주고 맙니다. BBQ 올리버스의 1점 네. 이거는 삼성 정말 아쉬운 플레이인 게 하나까지만 생각하고 그 집중력을 유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거를 막으려고 아까부터 하루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하고 실제 블레스가 온 것까지 봤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블레스가 독특거비 쪽에서 6레벨 찍고 라인갱 올 거다까지 알고 있었는데 약간 방심한 그 타이밍을 오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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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래비에요. 희생자가 안 생기네요. 네. 무고한 희생자가 네. 하나씩 가져왔던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거는 슈퍼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삼성이 네, 냉정하게 말해서 아니랬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이 알던 걸 당했어요.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예요.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루가 시간 투자도 많이 했고 그래서 레벨링 자체도 랭가가 더 빠른 수밖에 없던 거였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갱을 당했다라는 거 탑에서 좀 럼블 성장이 살짝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움직임 자체로 봤을 때는 자신이라는 걸 어느 정도 직감을 했었던 큐베 네. 선수였는데 네. 결국에 결과론적으로는 BBQ 올리버스 선취점을 가져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만 막으면 되는 거였고 거꾸로 보면은 네. BBQ 올리버스는 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을 하고 알고 있는 데 당했다라는 거 이게 너무 치명적인 거죠. 근데 전반적인 삼성의 픽 같은 걸 놓고 보더라도 삼성이 변화를 꾀하고 있구나라는 건 느껴지기는 해요. 네. 네. 조합이라든지 챔프 선택 이런 부분이 여기서 또 뭐 빅크로가 한 번 더 나온다든지 막 네. 이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SKT가 보여줬던 조합과 흡사하다 그런 얘기를 강요해서 하기도 했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에는 약간 아쉬운 플레이가 나는데 요거 한 방으로 럼블 마우크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네. 이제는 전멸 없는 타이밍 랭가가 한 번 도울 수 있어요. 큐베가 그것 때문에 이제는 압박하기가 좀 부담이 될 겁니다. 네, 이제는 뭔가 좀 새로운 그런 변화의 바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삼성 갤럭시죠. 지금 이거 마법의 수정화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탑을 노리는 게 아니라 바텀 이거 역심리죠. 네, 탑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 약간 방심할 수 있었거든요. 기다려, 블레스 입으로 기다렸다가 들어갔어. 그랩. 아, 야, 룰러 무빙. 룰러가 침착했네요. 이게 네. 플러스가 때리지 않았던 게 전멸이 없기 때문에 룰러의 전멸을 기다렸다가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룰러가 끝까지 잘 봤어요. 야, 저게 정말 어떻게 보면 위험하지만 네. 끝까지 보는 플레이 진짜 프로 정말 수준 높은 플레이였습니다. 네. 삼성이 잘 살아가겠지만 BBQ 설계도 굉장히 매서웠어요. 네. 탑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타이밍에 거꾸로 바텀 투자를 했고 심지어 그 이전에 애쉬랑 쓰레쉬가 랜턴까지 쓰는 연기를 통해가지고 룰러의 빈틈을 만들어냈었거든요. 아, 들어가는 타이밍과 이런 것들 정말 좋았었습니다만 근데 피아노 역시 룰러도 만만치 않은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네. 뭐 그래서 결국 삼성 바텀 듀오 지금 전멸 뭐 스펙 다 빠졌고요. 네. 다음 마법의 수정 화살 돌아오는 타이밍에는 삼성 바텀 쪽에서 힘 절대 못 줍니다. 자, 이번에는 하루가 바텀 쪽으로 네. 그래서 라인이 상대적 뒤쪽으로 앞쪽으로 좀 밀려난 그런 모습입니다. 돌아오기 전에 한 번쯤 좀 역으로 뭔가 만들어보려는 것 같은데 크라운까지 네. 지금 바텀 쪽으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눈치가 좋아요, BBQ. 아, 여기 네. 와드가 있었네요. 이거는 역시나 근거 있는 플레이죠. 럼블이 이퀄라이저가 있는 상황에서
탑라인이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네. 랭가가 차분한다고 그게 크게 위협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브레이브즈가 대놓고 바텀만 봐줘도 삼성 입장에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구도라서 라인 밀고 집 가고 바텀에서 분명히 스펠이 없기 때문에 마법의 수정화살의 어떤 유니크 이니시는 무섭긴 하지만은 거꾸로 보면은 네. 탈로 넘어오게 되면 럼블의 위협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절대로 BBQ로 섣불리 걸지 못합니다. 쓰레쉬가 전멸 없는 상황에서 잘못 들어가면 게임 역으로 터질 수도 있어요. 항상 그랩은 이제 반대로 이제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많이 주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BBQ 올리버스 역시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는 강연에서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뭔가 네. 새로운 그런 변화의 바람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원래 삼성 갤럭시가 이전의 모습들은 저희 중계진 조합에서도 한 명이 있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인 네. 그거 아시죠? 그분 굉장히 네. 네. 친한 척 많이 하셨다. 네. 알죠. 네. 그분 본인 정말... 얘기를 왜 남의 얘기처럼 하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야, 이거 캐디지가 대단... 아니라 네네. 그 한 명이 있어요. 아까 이기민 캐스트 얘기한 건데 저는. 아 저요? 네. 아 제가 보수적인가요? 네네네. 아 이걸 이렇게 받아치시네요. 네. 연류는 바텀 한 번 더 노리는데 합쳐도 못 이길 것 같아요. 네, 부시 쪽에 와드가 있어서 아 럼블 리콜이 없습니다. 근데 라인 밀고 직가느라 이러면은 지금은 BBQ가 노려볼 근거가 되죠. 자신 있게. 네. 럼블 지금 넘어온다 하더라도 집에 간척하는 거예요. 먼저 밀고 집에 간척. 어디 있는지 위치 모릅니다. 네. 연기가? 이거는 나가는 것 자체가 삼성은 실수예요. 네. 나갈 이유가 없죠. 더 뭔가 앞으로. 느낌이 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야도 없고. 그래서 CS 몇 개 흘리는 게 오히려 이득이에요. 삼성 입장에서는. 네. 그동안 네. 그레이브즈가 뭔가 해주길 기다려야 해요. 대놓고 어그로 끌어서 다른 라인 찌르면서 그레이브즈는 바텀은 본인이 내려가기에는 가는 길목은 시야 보호가 돼 있지만은 바텀 부시 쪽을 장악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거든요. 네. 확실히 그 룰러 선수가 어느 정도의 그런 경계심과 더불어서 네, 이번 타임에서 이번 경기 타임에서 이득은 삼성 갤럭시가 가져갔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퀄 돌아오고 마오카이 지금 쫓아가고 있죠. 럼브라 가지 마. 네, 여기서도 톤 다운 네. 일어나고요. 여기서 킬이 아니더라도 체력만 빼놓다 하더라도 럼블 네. 안 내려가면 스펠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 생각하는 맞습니다. 거고요. 지금 당장은 CS 차이가 뭐 럼블이 조금 앞서고 있지만 결국 마법 저항력 아이템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1대1 마오카이가 할만하거든요. 갱호로 압박도 넣어줄 수 있고요. 네, 조건 잡고 꽉. 자, 그래서 네. 삼성이 얻었습니다. 탑가거든요, 지금. 하루도 넘어오고 이거 진 원거리 지원 할 생각이에요. 네, 이거 삼성이 승부수 던졌어요. 계속해서 이대로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지금 타워 교환 들어갑니다. 자, 그레이브즈 간 것 자체가 이거는 시야 확보 플러스 마우카이 다이브 압박까지도 줄 수 있어요. 네.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잡지는 못하더라도 타워는 밀어낼 수 있으니까 네. 자, 타루도 그래서 BBQ가 교환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요. 빨리 읽었어요. 이 판단 정말 좋은 게 바텀 웨이브 이미 좋게 만들고 왔고요. 탑도 그냥 지나가서 지금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예, 그레이브즈 카르마가 같이 나와서 시야 장악 들어간 시점에서 여기서는 블레스도 진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이거는 삼성이 분명 예리하게 빅팀을 노려봤는데 BBQ도 잘 맞받아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1라운드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보기 힘들었던 그런 라인 스탑 장면인데 빠르게 이제 탑과 바텀의 그 위치가 교환이 되면서 네. BBQ 역시 맞춰가면서 그렇게 큰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답답한 게 삼성은 지금 갱압박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뭐 럼블도 지금 마오카이 한번 쓱 하고 호응하면 잡힐 수도 있고 지금 바텀 듀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든 그거를 라인전을 끝내야 하는데 그거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BBQ의 운영이 지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선취점을 BBQ 올리버스가 가져간 채로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큐베 이 큐베와 더불어서 오늘 그 크레이지 선수의 마오카이 한타에 있어서의 기여도는 충분한 두 챔피언인데 성격 자체 그 스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블랙도 살짝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너무 멋있었죠. 삼성 하루 잡혔고요. 오 글쎄 이거 하루가 잡혔고요. 랭가를 1.4로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아 저는 애초에 블레스가 살짝 클릭을 잘못해서 점프를 잘못해서 뭐 뒷전면에 사용하는 모습으로 봤는데 뭐 결국 카쇼페도 빠르게 합류하고 네, 킬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거 킬 거꾸로다가
다운 좀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잡아내지 못했고 이 무고한 희생자 이퀄라이저 전부 다 빠졌는데 잡힌 쪽은 오히려 삼성 갤럭시고요. 네. 네. 선멸도 사용 못하고 잡혔고요. 탑도 마법의 시장에서 없어서 고스트가 약간 부담 느끼긴 하지만 바텀에서 3대3 싸우는 걸 봤었기 때문에 아, 이 둘에 대해서만 대처 잘하면 되겠구나. 네. 집중할 수 있거든요. 뭐 2대2 상대로 뭐 솔켈타일 그 정도의 차이는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뭐 고스트 무난하게 성장하고 있죠. 자 일단 BBQ 올리버스가 초반부터 뭔가 자신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전은 오히려 삼성 갤럭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이득은 BBQ 올리버스가 가져갔습니다. 자 초반에 분위기나 움직임이나 통계적인 수치는 BBQ 올리버스가 좋은 상태인데 네. 자 이런 것들이 후반 후반쪽으로 흘러갔을 때 양 팀의 그런 한타 양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조합적인 특성 면에서는 양 팀 다 분명히 괜찮을 텐데 네 크라우요? 크라우 잡히거든요. 하지 못했습니다. 야 텐트 이거는 전멸 아슬하게 쓴다 하더라도 톰프를 합류하면서 죽었겠죠.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조금씩 이득 가져가면서 그 첫 번째 타워 미드 쪽으로 강한 압박줍니다. BBQ 올리버스 자 우측 쪽 살짝 추가 그러니까 뻔한 갱킹이 아니라 뭔가 시야에 집중되는 포인트를 계속해서 바꿔주면서 삼성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비중을 잘 그리고 여기서 설마 고스트 야 오 과감합니다. 커튼콜 전멸 의존도는 애쉬가 훨씬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랜턴 자 그리고 슈퍼세이브 탑에서 다이브 킬 네 탑에서는 또 살았고요. 토토로가 전멸까지 사용하면서 제 애쉬 살려냈습니다. 자 그리고 포도 오히려 첫 번째 타워 BBQ 올리버스 가져가네요. 거의 다 미드 쪽도 터집니다. 미드도 그리고 탑만 지키면 되는데 사실 뚫려도 상관은 없어요. 예. 네 잡혔습니다. 이거는 줬어야 되는 타워가 아닌가 싶은데 네 뭐 전사를 통해서 시간을 한 턴 벌긴 벌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타워는 BBQ 올리버스가 이미 가져갔고요. 네 미드 1차 타워도 지금 처리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 갤럭시 이거 탑 마오카이 탈까지 쓰면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버리나요? 아 그냥 뭐 내주는 쪽으로 이미 얻어간 이득도 많고요. 미드도 거의 다 깼다고 보는 게 맞아서 네. 한 턴 내줍니다. 대신 그 순간이동 활용을 해가지고 드래곤 통해서 뭐 한타 발현하는 한타를 네 톱니처럼 맞물리는 이득과 이득 교환 속에서 BBQ 올리버스가 확실한 그 이득을 결국에는 가져갔고 네. 그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조합보다도 양 팀이라고 할까 선수들의 특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초반에 하루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그래브즈가 사실 랭가 데뷔 초반에 이득이 없었다라는 걸 네. 감안을 한다면 네. 이거는 삼성의 이런 분위기에서의 중후반 약점이 드러나는 진짜 매우 좋습니다. 아니야 한 타임이 먼저 들어가서 이 갑을 만들어주고 이게 럼블의 단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라인전에서 마오카이가 이득을 많이 봐놓지 않으면 이렇게 다이브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성장이 됐습니다. 자, 결국에는 그 타워와 함께 큐베 선수 안타깝게 2데스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BBQ 올리버스가 지금 글로벌 골드와 더불어서 킬스코어까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BBQ가 큰 실수만 안 한다면 네. 아무리 뭐 한타가 뭐 좀 살짝 불리하게 열린다고 해도 탱커 있는 마오카이 쪽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변수는 럼블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럼블이 그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럼블이 마오카이 데뷔 성장하거나 네. 라인부터 이득을 많이 본 게 아니라 좀 막기 급급해요. 네, 좀 킬을 많이 당한 상태라서 네. 럼블의 장점도 그렇게 잘 활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일단 이번 무거운 희생자까지 활용하면서 미드 1차 타워 지켜내는 삼성 갤럭시 네. 지금 최대한 시간 어떻게든 벌자 지금 후반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초반 라인전만 봤을 때는 네. 그 탑도 그 마오카이 상대로 럼블 유리하고 바텀도 포킹 조합해서 체력 야금야금 깔가 먹고 이러면서 네. 충분히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레이브즈에게 주문을 한 거예요. 그냥 상대 랭가 위치만 보여줘라.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요 찾고 찾다가 뭐 그브 자체도 경험스러울 수가 있었지만 결국 블레스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딩킹을. 거기서부터 지금 BBQ가 주도권 꽉 잡았습니다. 그게 진짜 컸어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걸 블레스가 성공시켰고 큐베가 당한 게 너무 컸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격차를 벌려놨고 이런 가진 이득을 바탕으로 BBK 올리버스가 스노우볼링을 잘 굴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미드 1차 타워가 될 네,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엔 깨질 것 같죠?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라인 클리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스트! 죽나요? 와! 체력! 고스트! 3 봤어요, 3. 와! 진짜 살아났네요! 3 남아서 3. 네. 와, 그리고 타워가 다른데 이퀄라이저! 하지만 카르마가 커버 깔끔하게 오히려 큐백! 이거 블레스가 살짝 물이 크레이지! 무관 이생자! 잡기는 했습니다만 죽으면 이득이 아니죠 이거는! 이거 블레스가 실수했습니다. 한 발 더 갔어요 앞으로. 네. 원래라면 이제 상대 카르마 커버 온 거 보자마자 뒤로 빠졌으면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한번 킬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했던 그 킬 욕심이 지금 삼성 지금 성장 네. 조금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를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네. 탑으로 병력들을 회전을 시키면서 삼성이 2위크 예측보다 좀 방어를 빠르게 한 것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타로 지금 삼성 갤럭시가 바짝 쫓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자, 글로벌 골드는 분명히 BBK 올리버스가 첫 번째 타워 더불어서 선취점도 가져간 바 있기 때문에 약 2,000골드 정도 그렇죠. 네, 네. 1,500, 1,700골드 정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삼성 갤럭시도 분명하게 한타에서의 그런 좀 자신의 그 강함을 보여줬었던 한타였습니다. 네. 탑다운이었습니다. 여기서 이퀄라이저 이미 빠졌고 그냥 뒤로 뺐으면 충분히 뺄 수 있었거든요. 네네. 크레이지도 이거 블레스 지켜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하던 사이에 결국에 상대가 다 커버가 왔고 잡혔습니다. 럼블 잡았지만 별다른 이득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이미 늦었으니까 럼블이라도 데려가자 였죠. 네. 그래도 어쨌든 유리합니다. BBQ 기존에 라인전 단계에서 벌어놨던 게 많아서 지금 애쉬 이용해서 계속 탑 압박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대로는 BBQ 올리버스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라인 압박하면서 랭가로 계속 이니시에이팅 성공하고 이러면서 굴려나가면 됩니다. 플레이를 바꿀 필요 없어요. 네. 하지만 확실한 건 삼성 갤럭시의 그 한타 구도는 역시나 BBK 올리버스로 간과할 수 없는 만만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열실하게 보여줬었고요. 자 이번에 탑 1차 타워 그대로 밀어내면서 BBK 올리버스 다시 한 번의 격차를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 정도면은 네 격차가 좀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 팀이 확실하게 유리해졌다라고 보기에는 네. 역시나 화력 조합이 갖는 삼성의 시너지 이거 무시를 못하거든요. 네 그렇죠. 아직도 변수는 많아요. 뭐 이퀄라이저 깔리고 결국 딜러즈 한 번만 잡히면 그쵸. BBQ도 뭐 그냥 뒤로 쭉 빠져야 하는 뭐 그냥 완전 한타 대패하는 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탱커 있는 마오카이를 가지고 있는 BBQ가 한타 때 포지션을 잡기 원활하게 잡기는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퀄라이저 커튼콜 이런 게 깔리면은 카시오페아 애쉬는 살기 바쁘지 딜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BBQ 입장에서 네. 이런 플레이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랭가가 최대한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언제든 사이드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압박감을 심어줘야지 이니시도 BBQ가 걸 수 있고 삼성 입장에서도 이퀄 커튼콜로 본인들이 신나게 이니시 걸면서 한타를 생각을 못해요. 자, 뭐 그런 저 변수 덕분에 BBQ 올리버스도 지금 뭐 편하게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랭가 그런 것들 잘 해내야겠죠. 그리고 일단 크레이지 선수의 마오카이 역시도 이후에 그 성장 여부에 따라서 정말 그 단단해지는 네.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잘 이용해봐야 되는 BBK 올리버스가 되겠고요. 자 화염용입니다. 3초 남은 상태. 네. 두 팀 모두 다 탐이 날만한 그런 오브젝트인데요. 네 이거 때리다가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삼성은 이퀄 커튼콜 쓰면서 걸어버릴 생각. 네. 근데 이거 마오카이가 먼저 와야 하는데 자 랭가가 모습 안 보여요. 살짝 늦거든요. 네. 먼저 가져갔고 다 빗나가고 이거 계속 쫓아가면 네. 쪽에 크레이지 너무 멀어요. 네. 네. 호응하기 멀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죠. 맞습니다. 크레이지가 좀 더 빨리 와 있어야 해요. 이게 랭가 단순히 혼자서는 이니시에이팅 열 수 있는 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혼자 들어갔다가 뭐 신드라 풀려나는 힘 맞고 그냥 한 방에 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오카이가 그 탱킹력 단단함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거는 삼성이 이득 많이 봤습니다. 화염 드래곤 무난하게 챙겨갔고요. 조금씩 맛보다가 이거 맛있는데 하고 그냥 훌쩍 삼켜버렸습니다. 삼성 갤럭시 네. 첫 번째 그 화염 드래곤을 가져간 모습이고요. BBK 올리버스는 조금 더 스노우볼링 자신들의 그런 유리한 고점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네, 계속 많이 좀 불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탑 상황은 BBK 올리버스가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뭐 삼성 갤럭시 상대함에 있어서의 그 불안함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아 방금은 화염령에서 직접 분명히 더 이득 볼 수 있는 거를 네. 삼성의 과감한 결단력으로 오히려 삼성이 네. 이득을 봤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BBQ가 좀 더 라인 계속 사이드 라인 푸시하고 좀 흔들어 놔야 할 것 같은데 삼성 무난하게 받아 먹고 있습니다. 또 좀 더 내야 어? 어 여기 하루가 여기 들어오나요? 네? 오늘 하루가 아 오늘 하루 선멸. 큰일 날 뻔했는데요. 네, 이거는 오히려 좀 넘어오면서 공격을 한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한 삼성의 위치 판단이 안 됐는데 앞에 있던 마주가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하루 잡혔으면 그대로 반응까지 이어지는 각도였어요. 삼성 네. 입장에서는 냉가 위치 미리 확인하면 이거 마오카이 뒤쪽 잡고요. 물론 바텀 듀오가 살짝 늦어요. 바텀 듀오가 살짝 늦어요. 그레이지 하루 들어가고 하루 플레인 전진 하루 이퀄 제대로 안 들어왔습니다. 이거 네 토토로도 살짝 위험하고요. 자 바텀입니다 먼저. 아 테트가 너무 좋았어요. 하루는 와 이거 커튼콜 BBQ 너무 급했어요. 이게 이퀄도 사실 굉장히 급하게 깔린 걸 거고 이퀄에 진영 붕괴만 했지 데미지는 안 입었었거든요. 네. 템트가 한참을 돌아가느라 호응이 안 되고 깽격파이더였습니다. 아 네. 이것이 그대로 바론 쪽으로 이어집니다. 정글러가 없는데요 지금 BBQ 네. 올리버스 지금 이거 그냥 내줘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카쇼페아가 슈퍼플레이 하는 거 아니면 위험합니다. 자 네. 슈퍼플레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스턴 들어갔고 자 석탄치다 네, 아무도 석탄 안 걸렸어요. 자 큐벳까지 잡고 어? 템트 어? 오, 자 슈퍼플레이 나와요. 나는 거 같죠? 나올게! 네. 무슨 일이죠? 제작들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네. 슈퍼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각이긴 했어요. 와 정말 말 그대로 크레이지한 그런 하타를 보여주네요. 네. 두 명에서 다섯 명을 전달아 잡았습니다. 야, 바론을 오늘... 가져갔었던 네. 그래서 결국에 이득을 보았습니다. 네 바론 버프 없어요. 네 아무도 없고 타워 웨이브 아빠 들어가죠. 와 이게 무슨 와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한타였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네. BBQ 올리버스? 네. 이게 또 무슨 일이냐면은 탱커 없는 조합의 단점 네, 네. 단점이라고 할까요? 바론을 때리는 상황에서 이거를 저지하러 오는 크레이지와 템트를 앞에서 막아줄 수 있는 친구가 사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와서 바론 어시스트 감사하면서 크레이지 템트가 때려넣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 네. 하필 체력이 많았어요 이 둘이. 아니 다섯 명이거든요. 네. 하지만 또 룰러가 여기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네.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 전멸 실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네. 사소하게도 룰러가 바로 에어본에 떴던 것도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전멸도 허무하게 빠지고 그냥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 네 지금 뭐 전멸 그 코장 같은 경우에는 갱마음이 돼버렸고 네. 네, 크라운 같은 경우 전멸을 아예 못 쓰고 전사했어요. 그래서 바론만 빨리 먹고 누구라도 살자 삼성은 이 생각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통곡의 벽 네. 여기도 존재했었네요. 네, 최소 두 명만 살았어도 네. 아무리 뭐 세 명 잡혔어도 이거는 그래도 삼성이 이득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요. 다 잡히고 소환사 두 명까지 다 빠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치명적입니다. 네, 통계적인 수치도 삼성 갤럭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만 이거는 자존심에 굉장히 좀 많은 흠집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한타였습니다. 네. 네. 와 거기다가 지금 마오카이의 성장세가 네, 엄청나게 네, 괴물이라가지고요. 네. 6-1-3 이렇게 되면 강영해설이 조합을 놓고 봤을 때 초반에 강조해줬던 이니시에이팅을 BBQ가 먼저 하는 그림 나오기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미드 1차 타워 한타처럼 조급하게만 안 열면 돼요. 맞습니다. 그 한타는 솔직히 말해서 바텀 듀오도 살짝 멀었었고 연계는 진짜 하나도 안 됐었거든요. 네. 마오카이가 전멸까지 사용하면서 들어갔지만 뭐 마법의 수정 화살이 들어가거나 뭐 쓰레쉬 사용 선거가 맞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지금 옆에서 우리가 물 수 있을 것 같고 네. 하루가 아까 전멸을 썼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도했던 거였는데 네. 정작 본인들이 그 호응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한 네, 그 감각이 무뎠었죠.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BBQ 올리버스 입장으로서는 중후반부에 자신의 역할을 포켓할 수 있는 라이너와 지금 미드라이너가 성장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BBQ 올리버스가 보여줄 수 있는 강함의 척도는 잴 수 없을 정도로 좀 확실하게 스노우볼링을 굴려줄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BBQ는 그냥 앞에 탱커 세워두고 딜러진 위치 맞춰서 함께 그냥 탱커 싸움 쭉 밀고 가는 그런 그림만 만들면 됩니다. 네. 별다른 뭐 그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반면에 지금 삼성 갤럭시는 일단 강함의 척도에서는 저희가 삼성 갤럭시라 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뭐 성장을 봤을 때는 BBK 올리버스가 확실히 좀 센 건 센 거고 네. 삼성 갤럭시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위기를 극복해내려면 결국 위기를 극복하려면 뭐 이퀄라이저 잘 들어가고 아니면 신드라의 뭐 깜짝 플레이로 딜러같이 친다거나 이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전체적인 주도권에서의 오버덱스는 BBK가 전부 다 가져갈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을 스노블링을 많이 굴릴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시간이 갈수록 좀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삼성 갤럭시?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뭘 할 수 있냐보다 BBQ가 안 하면 되는 플레이에만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럼블과 그 신드라, 진이 갖는 장점은 스킬을 모두 궁극기 포함 가지고 있다는 장점 하에는 사정거리가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괜히 애매한 대치, 그러니까 쓰리씨가 사용성도 한번 던져보려고 애매한 대치하다가 먼저 맞고 게임 터지고 BBQ는 이런 플레이만 안 나오고 안정적인 시야 확보하면서 3라인 쪽 압박 쭉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오브젝트는 꼬박꼬박 챙겨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 괴물같이 큰 저 마오카이를 보면 저거 뭐 삼성이 떼어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선 공격하기도 싫어지는 네. 네 그런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아 크레이지. 그래서 크레이지 아이템 선택 좋습니다. 지금 정당한 영광 가서 들러진 호응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이니시에이팅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됐고요. 원래 크레이지가 이번 스프링 말고는 굉장히 좀 공격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근데 확실하게 그 자신의 팀과 한 몸이 되는 그런 모습에 크레이지를 성장을 했습니다. 네, 크레이지 확실히 컬러를 완전히 탱커로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치킨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네. 아, 그렇죠. 저게 치느님의 가오입니다. 약간 여러분들 111닭 하면 단단해졌어요. 크레이지는 네. 그 치킨 여러 부위에서 퍽퍽살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게 어떤 느낌이지? 퍽퍽살 네. 호불호가 갈리죠. 그렇죠. 저도 최근 이런 거 근데 어설프게 거리 유지하다가 하지마 퉁쳐서 그대로 잡혔고요. 이거 크레이지 딜러가 안 하면 됐었는데요. 크레이지는 딜러가 있어야죠. 랜턴? 야 투포로가 살려주고 네. 둘 이상 가져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이거는 너무 BBQ가 좀 이 플레이를 여유를 되는 거였는데 네. 여유를 너무 많이 부린 것 같죠? 아 순식간에 삼성 갤럭시가 숨겨놨었던 칼날을 들이댑니다. 이거 2대2차 타워까지 이거는 쓰지도 않고 그냥 예 유체로 잡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여기까지 내주나요? 아니 이거 줘야 돼요. 이거 막으려고 하다가 뛰는 것보다 네. 차라리 주고 그 다음에 BBQ는 하던 플레이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이거 억지기까지 가져가는 데 성공합니다. 삼성 갤럭시 치명적인 실수. 아, 치명적이었죠. 말 그대로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히 미드 억제기라는 점에서는 괜찮긴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잘릴 플레이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상대 스킬 피하면 되지. 내 스킬 키트시키면 되지. 이런 생각만 안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템 선수가 거리 유지를 잘 우리가 유리하니까 설마 상대가 들어오겠어라는 생각에 좀 앞포지션을 깊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지금 그 손해가 미드 억제기로 갔고 여기서 한타 대패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끝이에요. 이제.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삼성 갤럭시가 오히려 조금 압도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움직임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법의 정화살. 아, 네. 위에 보호정전. 보호정전. 아, 잡혀요. 자, 이거 블레스가 아까 카르마랑 그 럼블을 보여주면서 더 위쪽 부시에 숨어서 눈치 싸움 했었는데 블레스를 놓쳤어요. 네, 바로 공격 들어왔습니다. 랭가? 피너? 지금? 네. 자, 커튼 콜. 잠깐 실수. 위쪽으로. 자, 2탄 피하고. 아, 스킬 다 뺐어요. 자, 솔라리로 이건 어느 정도 흘렸습니다. 네. 자, 크레이지는 살아보러 가네. 하지만 바론을 막았다라는 점에서는 삼성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블레스가 솔방울탄 잘못 터뜨려서 약간 피넛잼이 나왔었는데 치명적인 결과는 안 나왔네요. 자 바텀 웨이브 크니까 선생 입장에서 계속 여기서 농성하는 거죠. 네 카르마 합류할 때까지만 살짝 기다렸다가 바텀 먹을 생각 하지 마라. 네 블레스는 업데기. 돌아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웨이브가 삼성 쪽으로 너무 좋아요. 삼성 여기서 그냥 계속 시위하면 돼요. 네 지금 들어간다는 뉘앙스만 보여주고요. 네 애쉬가 사용할 수 있는 매 두 번 다 끝났고요. 지금 쓰레시도 시야석이 없지 않나요? 자, 네. 들어갑니까? 자, 삼성 갤럭시. 제발 네. 화살이에요. 매가 아니에요. 네. 지금 자, 네, 합류. 카르마 합류했고요. 아, 이거 삼성도 힙자리 못 쳐요. 탱커가 블레스. 없어서. 아, 네.
탱커가 삼성? 없습니다. 그래도 덫이 마오카이가 그래도 다 받아먹는데요? 네. 그냥 럼블 네, 덫치죠, 덫치죠. 와라 네. 이겁니다, 마오카이. 우리가 먹는 것도 야, 바로, 중요하지만 바로 네, 와라. 어, 이거 좀 빠른데요? 자, 그럼 어, 엄청 뒤에서 네. 옵니다. 엄청 뒤에서 크라운 맞았어요, 크라운 점프! 크라운이 버튼을 먹고 크라운 버텨냈고 좀 더 봐야죠. 자, 마오카이 드디어 등장. 전멸 있어요. 자, 마오카이 왔다운데 가시, 가시 와, 애쉬 니콜 대박! 자! 체력적으로 불리한데, 체력적으로 커튼콜 크레이지가 빠가지고요. 아, 크레이지가 너무 단단합니다. 아, 그래도 바로 먹었어요. 네. 그래도 바로 먹었고 미드 밀어 넣었고 바텀도 다 못 먹게 했고 이거 저는 삼성 나쁘지 않은 교환했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하루가 하루가 있습니까? 어, 근데 이거 오. 텐트. 근데 스킵 빠지면은 예. 템플에 못 들어가죠. 어, 이거 스킵하면 그레이브즈가 더 위험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체력적으로 템트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네. 움직임을 보였고요. 일단 뭐 삼성 갤럭시 입장에서는 바론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세 명이 잡혔고 두 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 크라운이 아슬아슬하게 산 것도 컸고 이거 봤어요 일단은. 네. 그 삼성이 그거를 재고 있었고요. 여기서 크라운이 안 잡혔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연계가 살짝 화력이 부족했고요. 네. 크레이지가 들어가서 잘 노는 부분이었지만은 리퀄 따라 바로 룰러가 이제서 한번 잡을. 아, 사실 크레이지가 없었으면 다 잡아냈었던 그림이었었는데 네. 앞에서 다 맞춰줬어요. 그렇죠. 크레이지가 그 단단함이 룰러 선수의 야욕을 막아섰습니다. 레벨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삼성보다는 BBQ가 좀 더 할만해 보이고 특히 마오카이가 전면은 빠졌지만 소중성 아직 남아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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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력 조합이니만큼 좁은 지역에서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서 이건 삼성이 낙승할 수 있고 바론 버프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한다는 개념보다 밀어넣던 미드라인과 함께 그 BBQ였던 진격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거 미드 밀고 가고 이거 회전시키거든요. 이러면 장르 드래곤 빠질 수밖에 없고요. 어, 이거 살짝 지금 운영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리콜. 자, 이거 귀환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삼성 갤럭시 그 뒤쪽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오브젝트를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네, 근데 삼성이 여기서 바로 자로 그 장로 드래곤을 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예, 슬금슬금 빠지면서 시야 어쨌든 조금이라도 확보해 놓고 BBQ가 네. 바로 장로 치는 걸 늦췄다. 이 정도로 봐야 됩니다. BBQ 쪽에서 이제 막 치겠죠. 어, 자, 장로 드래곤 들어갑니다. 네. 라인이 삼성 갤럭시가 좋지 않습니다. 네, 럼블 지금 정리하지 말고 바로 오라고 지금 부르는 건데 네, 와요. 옵니다. 옵니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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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랜턴 빠졌고요. 하루가 받아먹진 않고 어, 비비큐가 다시 했어요. 어, 럼블이 없어요. 자, 주정 화살. 어, 하지만 자, 리셋. 장로가 리셋됐고 하지만 먹습니다. 먹습니다. 아, 가져가네요. 비비큐 리버스. 럼블이 예, 테를 네, 끊을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좀 위치가 살짝 이제 삼성 본진과 좀 멀기도 했었고 혹시나 끊길까봐 끊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BBQ 올리버스가 장로 드래곤을 가져가는 데 성공했고 뭐 삼성 갤럭시 견제다운 견제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바론 버프는 이제 곧 끝나고 승부를 먹은 BBQ 턴 지금부터는 다시 압박 들어가겠죠 BBQ가. 정확히 못 봤는데 혹시 뭐 와드가 사라지거나 했었나요? 네, 아무튼 네. 좀 예, 비비 그러니까 허망이 되어줬다는 느낌이 있죠. 네네. 많이 허망해서 되게 스무스하게 먹었습니다. 네. 그 삼성 갤럭시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한판 붙어보자라는 그런 움직임이었었는데 맞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네 이렇다 할 그런 한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정리 다시 좋게끔 만들고. 비비큐가 마오카이만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니지만 하면 네, SBC 끼고 있어야죠. 네. 근데 비비큐 입장에서도 이 장로 드래곤 버프가 아무래도 바론 버프보다는 짧고 이 기간 동안 좀 굴릴 수 있는 네. 네. 짧기도 하고 사실 미니언이 강해지는 게 아니다 보니 네. 삼성이 타워에만 박혀 있으면 뭐 사실 버프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차라리 길게 웨이브 밀어넣고 와드 몇 개 숨겨놔서 이니시에이팅 열 생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대신에 장모 버프를 갖고 있을 때 한타를 하냐 못하냐랑 별개로 BBQ 이득을 많이 보게 맞아요. 미드는 딱 뭉쳐서 상대한테 이닝 시킨 거리 안 있고 네. 탑은 블레스가, 바텀은 크레이지가 민들에서 원하는 다 모든 라인이 밀려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놨거든요. 라인 관리를 이제 BBQ 올리버스는 네. 해준 거고요. 장로 드래곤 버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초. 지금 힘 싸움 하면서 시야 최대한 지워놓고 싸움 각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타워 압박으로는 결국 안 돼요. 지금은 비슷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물론 타워 압박에서 삼성의 과민 반응을 끌어내서 이퀄이나 커튼콜을 무난하게 했다 이런 대박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레드 쪽 바론까지 삼성이 나가야 되는데 시야를 지금 먹어놓은 것만으로도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거슬렀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압박은 없었고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레벨이 점점 다 챔피언들 비슷하게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실수 한 번, 한타 한 번에 크레이지 맞죠. 화력 자체만으로 봤을 때 삼성 갤럭시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은 많습니다. 네. 뭐 신드라의 한 방이라든지 아니면 이퀄라이저의 그런 좀 변수라든지. 네. 많기는 한데 그게 마오카이한테 포커스가 돼서는 안 돼요. 지금 성장으로 봤을 땐 마오카이를 절대 잡을 수 있지는 않고요. 아무리 화력이 세다고 해도요. 네. 카시오페아나 애쉬에게 압박을 넣어서 뭐 마오카이를 이제 공짜로 때려서 잡는다거나 뭐 그런 구도는 충분히 볼만합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 그냥 정면 한타 5대 5에서는 BBQ가 유리한 게 맞습니다. 네. 굉장히 또 클래식한 표현인데 창과 방패라는 그런 네 수식어 좀 어울리는 두 팀이나 삼성갤럭시의 창, BBQ의 방패. 크레이지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받아낼 수 있는지가 이번 전투에서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진짜 크레이지의 플레이가 정말 중요해요. 다 받아주고 어떻게든 들러지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 살짝 허무하게 빠졌고요. 사각팀에 네? 럼블 보느라고 마오카이가 네. 마오카이 맞았고요. 정화세! 야! 들어왔습니다! 주메가 걸렸어요! 사형성도! 보스 럼블 그리고 화랑 못 켰습니다 아직! 보스 체력 다시 채웠고요. 구원으로 마오카이 녹이고 이거 살짝 템트가 석화 대박 살렸어요. 야. 살렸어요. 템트가 석화 대박을 냈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크라운도 적군 와해로 지금 거쳐냈습니다. 네, 방금 살짝 쓰고 들어간 거라서 결국에는 이번에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고. 자, 전투는 계속 이어집니다. 삼성이 훨씬 이득본 한타예요. 맞습니다. 템트 전멸 빠졌고요. 크레이지 전멸 소천사가 다 빠졌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 한타 때 BBQ 올리버스가 조금은 좀 불리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커튼콜과 이퀄라이저가 돌아오는 타이밍에는 BBQ는 다시 거리를 확 벌려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토토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마법의 수정화살 아니면 거나요? 마법의 수정화살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네. 럼블의 이퀄라이저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좀 전 구도가 저는 이퀄라이저가 딱히 뭐 많은 데미지를 못 줘서 이거 구도가 BBQ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싶었는데 결국 네. 진영을 가르긴 갈랐어요. 네. 마오카이가 혼자 좀 많이 맞았고요. 텐트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전멸 석화의 응시를 썼지만 결국 삼성이 잘 받아친 그림이 됐습니다. 넘블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방금 하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퀄라이저가 아주 대박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심플하게 딱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공식. 어느 쪽이 유리한 한타냐를 보여주는 건 누가 이니시에이팅을 걸었냐로 저희가 1차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어쨌든 삼성이 걸었고 그 삼성의 스킬들을 피하면서 BBQ는 들어가고 맞으면서 한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삼성이 조금 더 재미있을 수 있었죠. 자, 그럼 좀 이런 구도를 BBQ 입장에서 지금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삼성 갤럭시가 그런 화력면에 있어서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타 내에서도 BBQ는 좀 더 과감히 네, 이거 네. 아까 깜짝 바로 유리한 타이밍 유리한 타이밍 육식전이에요. 네. 바로 이거 먹어도 되고 싸워도 돼요. 먹어요, 먹어요. 일단 먹어요. 삼성이 먹고 그 다음 한타 구도 야, 그래 빛나고 살상면이 야, 원래 안 가죠. 누가 갑니까? 아, 걸렸어요. 같이 죽자고 던진 크랩 아니 랜턴이었어요. 어쨌든 네. 네. 같이 죽자고 던진 건 아니죠. 아, 그냥 네. 써본 거죠. 나라도 저승으로의 통로네요. 네네네. 아 이거는 삼성이 본인들 조합의 한타에서의 강점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작용하는 그림입니다. 네. 물론 뭐 쓰리시아 부활이야 금방하고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오, 네 여기서 네 이퀄라이저도 있고 다 남아 있어요. 네. 커튼콜까지 마오카이가 좀 맞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줬고요. 하지만 그동안 쌍둥이 타워가 신드라 거의 다 깨졌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다 밀어냈습니다. 네. 네, 이거 아직도 하나. 크레이지 체력 없고요. 아직도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쓰레쉬 살아나고 성도 살짝 부담 느꼈는지 빠졌습니다. 아 근데 쌍둥이 타워까지 밀려났는데 빅토리버스가 네. 뭔가 좀 역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네 저는 여전히 이거는 뭐 삼성이 유리해지긴 했지만 막 8대2 이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쌍둥이 타워까지 밀렸는데 네 본질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한타를 이겨야지 게임이 결국에 끝나는 건데 네. 한타 한 번만 이기면 BBQ 그대로 한 방에 끝내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고요. BBQ는 좀 생각 잘해야 될 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신사 매치가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다고 네. 그때도 이제 많은 그 결과론적인 이야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게 솔라리 펜던트가 있었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쓰레쉬가 솔라리 펜던트 구원 둘 다 있기 때문에 이퀄라이저에 너무 겁먹어서 진영 붕괴를 심하게 당하거든요. BBQ가 이퀄을 차라리 뚫고 네. 근접해서 딜싸움 가면 카시오페아 애쉬가 이길 수 있어요. BBQ 좀 더 적극적인 한타 진입을 보여줘야지 역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은 나갈 수가 없겠습니다. 네, 미르쪽 억제기와 쌍둥이서가 없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한타거든요. 여기서 먼저 열어야 합니다. 넥슨도 오기 전에 끝나가고요. 랭가도 궁극기를 켰는데 지금 자, 진입이 어려워요. 네. 마우카이 전멸 돌아오고 있어요. 어? 이퀄? 근데 자, 이거 이렇게 애매하죠? 솔라리 쓰고 네. 자, 아니, 구원도 쓰고 아이스 버튼 살았어요. 하루고요. 자, 이렇게 넘어게 수위 들어왔어요. 네. 아, 네. BBQ 블레스랑 크레이지도 너무 혼자 나가면 안 돼요. 자, 아, 걸렸어요. 자, 근데 전멸했어요. 크레이지 전멸했어요. 고스트, 고스트. 자, 고스트 앞전. 고스트. 아, 잡혔습니다. 이거 거리만 뜨다가 BBQ 터지는데요. 네, 탱커만 남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넥서스를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삼성 갤럭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삼성이 본인들의 럼블 진의 조합을 진짜 영리하게 잘 사용해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기를 붙인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 삼성 갤럭시 정말 그 마지막 넥서스 부서지기 전까지만 해도 양 팀의 글로벌 골드가 저 크게 벌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만큼 네. 팽팽하고 치열했던 경기의 반증이고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삼성 갤럭시가 뭔가 그 구성에서의 화력을 앞세워서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분명히 초반에 라인전 이득 계속 보고 갱홍 이용해서 리드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좀 합류 속도 차이에 있어서 뭐 그냥 화염 드래곤도 그냥 내주고 바론도 그냥 먹히고 이런 그렇죠. 그림이 나오다 보니 BBQ가 원하는 싸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한두 번 뭐 카시오페아 잘리면서 상대가 이제 그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화력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벌어졌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BBQ의 실수가 좀 많은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BBQ가 이퀄라이저를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느낌이 아직도 저는 드는 경기였어요. 카시오페아의 네. 치명적인 단점, 결국에는 이제 사정거리의 문제인데 한타를 보면요. 진짜 템트 선수는 잘 성장해 놓고 본인이 네. 화력을 발휘할 만한 한타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아예 바론에서 상대가 뭉쳐 있을 때를 제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럼블이 굉장히 강력하고 이퀄라이저는 무섭기는 하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템도 잘 갖췄다면은 좀 더 과감하게 솔라리 구원 쓰면서 들어가는 한타로 BBQ가 했다면은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물론 그러지 못하게 압박감을 심어준 삼성의 플레이가 잘한 게 맞긴 맞죠.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이퀄라이저가 정말 적군을 그러니까 그 삼성 BBQ 올리버스의 예술적으로 떨어진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오히려 이제 뭔가 좀 가지 못할 건 그렇죠. 막아두는 그런 네. 강 같은 역할의 이퀄라이저였었지. 나중에 BBQ 올리버스가 그런 것들을 두고 뭔가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구운 치킨을 너무 두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바로 들어갔어야 네. 되는데 튀겨질 정도의 온도는 아니었거든요. 이퀄 각 자체가. 네. 또 아쉬운 네. 점이라면.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여는 그림이 BBQ 쪽에서 안 거의 안 나왔어요. 백테일도 안 나왔고, 네, 네 랭가 이니시도 안 나왔고, 오히려 반대로 안 맞았고. 네, 삼성은 계속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타이밍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게 네.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물소 같은 느낌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태풍이 오고 있을 때 물소는 오히려 태풍 쪽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아. 빠르게 지나가기 위해서. 아. 야, 그런 지식까지 뭐, 가지고 생물학 쪽 뭐가 있으신가요? 네, 뭐 네. 그런 느낌을 보여줬어요. 동물의 왕국을 네, 네. 굉장히 많이 보셨나 봐요.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아무튼 BBQ 올리버스 두 번째 경기에서는 뭔가 좀 공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하면서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양팀 삼성 갤럭시와 BBQ 올리버스의 그 두 번째 경기로 평균 중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